농촌에 생기는 분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민원입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일상처럼 되자 자치단체들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지도로 만들고 있는데요. 상습 민원이 되기 전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한 곳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소나 돼지, 닭 등을 키우는 축사 주변에서는 주민들 사이 갈등이 잦습니다. 축사를 새로 짓겠다는 요청과 반대로 악취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민원이 쏟아집니다. 골머리를 앓던 시군들이 환경부 권고를 바탕으로 축사를 어디에 지으면 되고 또 안 되는지 지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지도로 만든 곳은 축사 신축 관련 분쟁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기가 신축하고 저는 읍면을 방문해가지고 지분만 넣으면은 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자체로 굉장히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농촌을 중심으로 대규모 축사를 짓겠다는 신고나 허가 신청이 잇따르면서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지도화하는 작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적도 만들기가 주 업무였지만 축적된 국토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토지의 어떤 그 소유권 관리, 지표면 관리만 하던 것이 지하로 들어가고 실내 공간 정보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편익에도 좀 활용이 되고. 홍수가 난 지역에서 마을이나 논밭이 얼마나 물에 잠겼는지를 지도에 나타내는 침수 흔적도를 만드는 자치단체도 생겨나는 등 국토정보의 이용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